안녕하세요, 개츠비입니다. 저희가 원래 굉장히 사랑하고 또 계속 꾸준하게 노래를 만들고 또 음반을 내고 그리고 뭐 가끔 공연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풍요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요. 이번에 저희가 이제 팀명도 좀 바꾸고 그리고 새롭게 이제 음반이 나오게 돼서 소개를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. 사실 우리가 개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그 전에 팀이 있었잖아요. 근데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우리 이진호 선생님 우리 팀이 어떤 팀이었는지 그동안 음악 활동했던 게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번부터 이제 개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요. 그 전에는 건강에 관련된 노래를 주로 했어요. 그래서 그게 닥터 처방전, 팀명은 닥터 처방전. 그래서 줄이면 닥쳐, 닥쳐죠. 네. 명상에 대한 것도 하고 그렇죠. 뭐 락음악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닥터 처방전으로 같이 하기 시작한 게몇 년도죠? 한 3, 4년 정도 하진 않았을까요? 네, 어느 정도 3, 4년 정도 한더된 4년 것 같은데? 5년 정도 된것 5년 정도 같은데? 했을 수도 5년 정도 된 있어요. 것 같아. 아, 그걸 기억을 못하겠어요, 요즘에.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. 왜 선생님은 음악을 항상 가사가 막 당뇨도 들어가고 뭐 암도 들어가고 다이어트 다이어트 노래. 노래서부터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게 들어간다고 정상적인 가사 정상적인 가사. 사실 뭐가 정상인지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당뇨가 들어가도 정상적인 가사가 아닌 건 아닌데. 그렇죠.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네, 조금 맞습니다. 더 엔터에 가까운 그런 노래를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도 받았고 저희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개츠비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됐죠. 사실 저희가 그 전에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들의 그 정보, 그러니까 의학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노래를 만들다가 이번에는 좀 제대로라기보다도 좀더 우리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해보겠다 싶어서 이 팀명을 바꿨는데요. 개츠비라는 이름을 이진호 선생님이 멋있게 지어줬어요. 설명을 좀 해주세요. 아, 뭐 멋있게 진건 아니고 뭐 짓는데 한 1분도 안 걸린 것 같고요. 아, 그래요?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바쁜 뭐 진료나 뭐 간이나 이런 의사 생활을 하면서 목적이나 대가 없이 정말 그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지금 거의 한 십몇 년째 해오고 있거든요. 근데 그런 마음이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위대한 개츠비 영화에 나오는 그 개츠비의 마음을 닮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.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. 반짝이는 그 불빛을 바라보는 개츠비의 마음이 저희가 음악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과 닮아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개츠비라는 이름을 짓게 됐고 네. 또 다른 저희가 의미가 하나 있죠. 또 다른 의미도 있죠. 그거는 get better, it gets better. 그러니까 뭐 점점 나아진다, 점점 나아진다 해서 중간을 이렇게 스펠링 거기서 좀 따왔어요. 요번에 이제 저희 앨범이, 미니 앨범이, 첫 개츠비의 미니 앨범이 나오는데, 2019년 12월 21일. 12월 21일. 그날 이제 발매가 됩니다. 뭐 앨범 소개 조금만 우리도 유준 선생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번 앨범에 나온 타이틀. 노래는 두 곡이에요. 하나는 제가 작사, 작곡한 노래고, 하나는 이동원 선생님이 만드신 노래고, 그래서 이제 두 곡을 담았는데요. 첫 번째 그 노래는 도서관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는 제가 어렸을 때 겪은 것들을 가사에 담았어요. 굉장히 오래됐지만 기억을 회상해서 담았고요. 그다음에 이동원 선생님이 만드신 노래. 사랑이란 말로는 너무 모자란. 아주 그 살떨리는 노래가 있습니다. 살떨리는 노래. 막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그 가사를 정말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노래가 있는데 처음에 그걸 듣고만 있는데도 얼굴이 제가 막 붉어지더라고요.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담을 수 있지?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. 가사는 또 우리 류미 작사가님이 도와주셨고요. 이번에 그 쇼케이스가 쇼케이스가 19일 저녁 7시에 저녁 7시에 하는데요. 말씀해가지고 좀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전석이 다 차버려가지고 지금 아쉽게도 어떻게 오시라고 말씀을 못해서 정말 아쉽습니다. 많은 분들을 모시고 싶었지만 이미 그냥 자기가 다 차버리는 바람에 또 앞으로 또 음반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희는 좀 앞으로도 계속 가늘고 길게 음악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. 개츠비처럼 음악을 항상 사랑하면서. 네, 앨범 이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앨범 이름 도서관. 팀명은 개츠비. 꼭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니,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
노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뭐 마음의 위안도 얻고 각박한 세상에서 마음의 위로도 되고 좀 즐겁고 이러면 되는 거죠. 노래라는 게 너무 뭐, 너무 무거울 필요도 없고 네. 옛날엔 막 너무 무거운 걸 담으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의사들도 이런 음반을 낼 수 있구나 그냥 그런 차원에서 가볍게 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가슴이 좀 떨리는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음악을 들으시면서 이 우리나라 가요계가 뭐 여러 가지 뭐 아이돌 가수들도 많고 좋은 음악이 많지만 또 우리 취향에 맞는 이런 음악들 좋아하실 분들이 또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. 네, 틈새 팬들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좀 그런 분들이 우리 음악을 좋아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아지시면은 저희도 좀 기쁠 것 같습니다. 저희는 목표는 다음 음반의 제작비. 네, 제작비가 나와서 기획사에서 우리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간만을 계속 해낼 수 있는 개집이가 그 사랑하는 음악을 계속 바라볼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이제 저희의 소박한 목표입니다. 네.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. 한번 해야죠. 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.